문제는 타이밍.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.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라이더. 잘 파는 게 투자다. 유안타 증권. 안녕하십니까.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진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삼성 SDI 2분기 실적 관련된 내용입니다. 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. 영업이익 2,952억 나왔고요. 분기 최대 실적을 갱신을 했습니다. 뭐 컨센서스를 뭐 굉장히 많이 상회를 하는 그런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, 일단 주된 요인에는 전지 부문 쪽 이제 실적 개선이 있습니다. 1분기에 이제 중대형 전지, 그 전기차와 ESS 쪽 전지가 모두 다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, 2분기엔 이제 공급량이 증가를 하면서 다시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. 그리고 소형 전지 쪽도 이제 그 21700 그 원형 전지 비중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이러한 실적 성장세가 이제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냐 일 텐데, 중대형 전지랑 소형 전지 쪽에서 이제 믹스 개선으로 인해서 뭐 좋은 실적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뭐 중대형 전지부터 보자면 이제 젠5 셀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NCA, 그러니까 니켈 비중 88% 수준의 양극재가 활용이 되는 하이니켈 그 신규 이제 배터리 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요게 이제 3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가서 4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수익성이 낮은 젠2 이하 제품들의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이제 믹스가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일단 뭐 볼 수 있는 지표가 이거일 것 같은데, 작년에 이제 젠3 이상의 비중이 뭐 전체 이제 그 중대형 전지 안에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면, 올해는 젠5가 추가가 되고 젠2의 비중은 축소가 되면서 70%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뭐 중대형 전지뿐만 아니라 소형 전지 쪽에서도 개선이 계속 되는데,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70셀 비중 확대가 주요 원인입니다. 요게 이제 2170셀 비중이 확대가 되기 시작하는 주 원인은 그 뭐 언론에서도 언급이 됐었지만 리비안 쪽 공급에 있고요. 이게 2분기부터 시작이 됐고 3분기부터는 공급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원형 전지 안에서 이제 2170셀 비중이 상반기에는 한 20% 수준밖에 안 됐었다라고 하면, 하반기에는 리비안 쪽 공급과 뭐 기타 2170셀 수요 증가로 인해서 40%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이제 목표 주가를 90만원을 제시를 드렸었는데 100만원으로 11% 상향을 했습니다. 일단 뭐 상향 근거는 이제 원형 전지가 포함된 게 소형 전지 부문인데, 기존에는 이제 전자재료 부문과 같은 타겟 멀티플을 10배를 적용을 했었습니다.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뭐 전기차 쪽에서 늘어난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20배로 상향을 했고요. 이게 뭐 2170셀 이제 비중 확대가 포인트인데, 요게 이제 전기차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원형전지 안에서 그러니까 차지하는 전기차 향 비중이 작년에 이제 로우 싱글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바로 이제 더블 디지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,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 멀티플 상향은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목표 주가는 이제 100만원으로 상향을 했고요.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투자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 오늘 이제 삼성 SDI 준비된 자료는 모두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문제는 타이밍.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. 유안타 T라이더.